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 풀이들 할게요. 자, 제가 프린트를 한 장 드렸어요. 그 중에 또 선정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거기 있는 그 문제마다 전부 다 제가 물음표로 해놨죠. 네?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해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책이 많죠? 응? 또 다른 문제집도 있고, 어떤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뭐예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열의가 굉장히 강해요. 뭐 해보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아는 게 별로 뭐예요? 없어. 할 건 많고, 자꾸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공부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거기 나와 있는 박스 문제 있죠. 그 문제라도 잘 모한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지만 범위를 자꾸 넓히면 죽어요. 지금 하는 것도 뭐하는 거예요? 범위를 뭐하고 해서 줄여서 9월달에 여러분들 유학지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아침에 딱 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딱 보면 뒤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봐서 2시간 내에 또 독파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끝까지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끝까지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것들을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뭐 이렇게 건너가는 방식을 취하라는 얘기야. 그 안에 내용에 세세한 내용이 너무 적어가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몇 개 선정하라고 그랬어. 20개나 선정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20개를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끝까지 가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20개 가는 게 어렵진 않잖아. 근데 다 일일이 다 뭐 하려고 그러니까, 다 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내다가 결국 한 10페이지 읽다가 뭐야 숨차서 못 읽잖아. 그거보다는 듬성듬성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20개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퐁당퐁당 뛰어가는 재미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빨리빨리 갔다 왔다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일단 패스 하면서 뭐 한다? 포인트를 20개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을 한번 읽었다. 그 마음이 나를 뭐 한다? 자신감을 얻게 한단 말이야. 자꾸 기죽어 있는데 자꾸 옆에서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실력 없냐 그러면은 자꾸 사람이 뭐가 들어서? 기죽어서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잘 못해도 뭐야, 그냥 자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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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스로 자꾸 뭐야 자축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다시 또 문제 드렸으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책자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다면 이런 파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앞에를 안 보죠. 안 보고 그냥 바로 뭐로 들어가, 그냥 문제로 돌진해버려. 자, 그러면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이 권리변동, 2장이 법률행위, 3장이 의사표시, 4장이 대리, 5장이 무효취소, 6장 조건기한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 하나만 선택하세요. 응? 제일 중요한 게 2장이에요? 네, 그렇죠. 무효 취소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야? 헤맨다고 봐야 돼.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취소. 뭐다? 취소. 그래서 무효 취소라는 용어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무효 취소라는 용어는. 무효, 위에 뭐가 있잖아. 그래요. 효력 요건에 있는 거야. 무슨 요건? 그 효력 요건에 없다, 무, 있다, 유. 무효는 다시 뭐? 불확정, 확정. 유효는 불확정, 확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쓰이는 거, 거기. 그럼 거기 취소, 무효를 하려면은 그 앞에 2장, 3장에서 놀아야 되지. 응? 어떤 사연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무효. 어떤 사연이 있는데 이럴 때는 뭐야? 취소. 있던 사연일 때는 뭐 불확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체계상 1장이 권리 변동이고
2장이 뭐고 법률 행위고 3장이 뭐야? 의사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이제 설명드린 게 뭐냐면, 자, 총칙은 원래 주체라는 것이 있어요. 뭐요? 권리 주체. 자, 주체는, 어?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이 자연인 법인은 말이 주택 임대차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다시 생각해봐요. 주택 임차인은 원래 누구를 의미하는 거지? 자연이냐 법인이냐? 자연이냐? 응?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누구도? 법인도. 특별한 경우에는 뭐야? 법인도 주택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용어가 있을 거야. 그건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인 법인 하면 또 어디 쓰냐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은, 네?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세요. 병. 이 병은 뭘 수도 있고? 자연 수도 있고 법인 수도 있다. 또 자연인 앞에 있는 단계가 뭐지? 자연인 앞에 있는 단계가 뭐지? 태아. 태아. 태아가 이 세상에 출생하면 뭐가 된다? 자연인. 단체가 설립등기 하면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 이전 단계 설립증 아니죠. 태아라든지 또 뭐야? 설립증 법인 있지. 아, 그런 자들도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 그럼 자연인은 출생해가지고 쭉 해서 어디까지? 응? 출생해서 우리는 출생 순서는 있지만 사망 순서는 없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한번 여기다 딱 점 하나 찍지. 몇 세에다가? 몇 세? 만 19세를 접어놓고 이야기를 하지. 네? 만 19세 때 하나, 둘, 셋,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취득하는 때가 몇 세? 만 19세.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하고 행위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행위 능력 없는 자한테 뭔가 어드밴트를 줘야 되겠죠.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3. 불확정 유효. 4. 확정 유효. 응? 3번에 뭐야? 불확정 유효.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19세 되기 전까지는 취소 원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 19세를 아주 멋있게 표현해봐. 성년식, 당연한 거고. 더 멋있는 말. 그렇죠. 취소 원인이 뭐야? 땡! 치는 날이잖아. 이걸 취소 원인 뭐라 한다? 땡! 종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세 종료되기 전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앞으로 어떻게 불러요? 아니 그렇게 불러 안 되지. 이런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불러 안 되고 뭐야? 취소 원인 뭐야? 종료 땡 전 미성년자는 자신이 한 계약을 홀로 취소할 수는 있어도 홀로 추인할 수는 없다 얘기했잖아. 에? 그런 것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 있는 거야? 이게 19세 되기 전에 있는 거지. 19세 후는 법정 대리는 말은 없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뭐야? 그냥 부모일 뿐이야. 아셨어요? 그럼 19세가 뭐다? 취소 원인 뭐다? 종료 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19세 미만인 자가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단 정신줄은 있을 것. 뭔 있을까? 그러니까 19세 되기 전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건 기본 깔고 있지. 근데 다시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위 능력자 맞아요? 근데 정신줄이 없어요? 지금은 있지.
근데 시험 볼 때만 뭐야? 사라져. 아, 정신 바짝 차리면 돼. 자꾸 헷갈리는 용어, 헷갈린 용어가 나오지. 그럼 벽에다 딱 붙여. 그러고 가만히 보란 말이야.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요, 지가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한테 팍 이렇게 달려가면 남자 어떻게 돼요? 도망가. 그 남자가 뭐 하게끔? 오게끔 좀 뭐 해야 돼요? 예? 아니, 이렇게 은폐, 은폐하면서 뭐야? 오게끔 만들어야지.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할 때는 뭐야? 여자가 뭐게끔? 오게끔 쫓아다니면 뭐야? 여자도 뭐 그냥? 사람 심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개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손님이 나한테 뭐 하게끔? 아, 저절로 와서 뭐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다라면 그 사람 뭐야? 어, 이거 별거 없는데 괜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뭐야? 저기 글자기 온다고 이렇게.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행위 능력하고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듣긴 들었는데 헷갈리면 시험장 가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취소하고 추인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헷갈리는 용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문제 풀이하면서 요령도 생기고. 요거 얘기했어요, 지금. 몇 세? 자, 근데 미성년자는 19세 되기 전 지간 계약은 뭐 할 수 있어도 취인은 안 되고 19세 된 후. 예? 아시겠죠? 그런 거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어디다? 저기 5장 무효와 취소 있잖아. 그 취소 파트에서 그거를 제대로만 잡으면 총칙이 뭐야? 뭐 가슴이 좀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 들 거야. 다른 것들은 해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게 저절로 돼. 근데 취소는 자기가 정립을 시켜야 돼. 자, 법인. 자, 법인은 두 종류가 있지. 네. 재산 단체. 예? 무슨 단체? 재산 단체. 응? 그걸 재산 단체를 재단 법인이다 그런 거예요. 뭐다? 재산 단체 무슨 법인? 재단 법인. 사람 단체. 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어디서 한번 나옵니까? 공부하면서 맨날 공부 나오는 것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예? 또 뭐야? 사단법인 무슨 행위? 설립행위. 뭐 이런 말 나왔을 거야 우리 공부할 때. 그러면 장학재단은 혼자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합병행위야? 단독행위일 것이고, 사단법인은 사람 단체가 만드는 거니까 혼자는 못 만들잖아. 그 무슨 행위는 아닐 것이다. 단독행위 아닐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까 이걸까?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해요. 합동. 그러면 장학재단 만들 때 특정인을 향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아셨어요? 이건 뭐라 하고? 합동행위라 한다. 아셨습니까? 재단법인은 이런 거예요. 갑이 재산을 갖다가 내어놓음, 내어줌. 토지를 뭐 한다? 내어줌. 출연. 출연이 뭐지? 내 거 마이너스 플러스. 자, 내 거만 마이너스가 됐어. 출연 비출연. 상대방 재산이 플러스가 돼야지 반드시 출연이야. 내 거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 소유권 포기는 이거야. 내 것만 포기한 거야. 근데 소유권 양도는 그건 뭐다? 출연이야. 다시 말해서 담배 한 갑 사가지고 담배 한 갑에 권리가 두 가지가 붙어있지. 뭐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쓰레통에 투하. 쓰레통 버리지. 소유권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점유권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아니, 지금 방금 전에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소유권 점유권 쓰레통에 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요?
상대방 없는 거야. 근데 제한 물건을 포기하는 것. 설정자가 있고 권자가 있잖아. 그럼 권자가 설정자한테 나 이 권리 포기할래. 상대방 있잖아. 해제는 증여는 이제 정신 돌아오네. 증여는 단독행위 아닙니다. 증여는 상대방이 예스에 되는 보다 증여가 백사조에서 굉장히 중요해. 불공정한 법률행위. 증여는 폭리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출연했단 말이야. 그럼 출연해가지고 이 사람 뜻을 갖다가 정관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걸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하는 거야. 특정인을 향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사람 모인 단체가 정관을 작성하려면 혼자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을병 여러 사람이 정관 작성 향해서 화살표가 나란히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건 뭐라 한다? 상대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이 뭐 이야기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딱 용어 꼬집어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뭐라고요? 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결정타 조문이 몇 조일까? 108조 통정허위표시. 무슨 표시요?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짜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몇 조 적용하지 않는다? 108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107조는 적용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107조 단독 허위표시 들어가면 표의자는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상대방 있어 없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라면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 뭐 없는 의사표시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여기도 상대방 뭐요? 없는 의사표시 말도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주체는 요 정도로 하고, 주체가 있으면 이제 권리 뭐가 있으게 돼요? 권리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객체를 뭐라 하죠? 물건이라 합시다. 뭐라 합시다? 자, 객체는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해요. 야,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자, 부동산은 공시가 뭐예요? 등기. 동산은 점유. 자, 물을게요. 부동산 점유 추정력 있다. 이 표에서 답이 나와 있어. 자, 보세요. 동산 공시가 뭐지? 부동산은 등기지. 그럼 이게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러면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점유니까 동산은 점유에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산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없어.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자구나.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 도둑놈이 현재 뭐하고 있어도 도둑놈이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공시가 뭐니까? 점유니까. 점유에 뭘 집어넣어요? 추정력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권 유무가 따지는 것은 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으면 되는 거고, 일단 뭐하고 있으면?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다?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지 공부가 실력이 느는 거야.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 점유에 추정력이 있다는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부동산은 어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는 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본권이 있다라고 뭐 한다? 추정할 때 점유물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뭐야?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된다 했을 때 점유물은 에?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 동산이란 말이야. 동산 점유자한테 본권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지 부동산 점유한테 추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등기도 보전 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고 본 등기가 있으면 딱 나누잖아. 요건 점유랑 놀 때 추정 얘기고 등기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가등기는 임시 등기니까 가등기하게 된 원인이 뭐가 된다? 추정 안 되고 본 등기 원인은? 그럼 공부할 때 우리가 추정되면 어떻게 한다?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잖아. 그거 따지는 거야. 또 이전 등기하게 된 원인은 추정되겠지. 근데 갑이 보전 등기에서 을한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보전 등기하지 않고 사신분이 가서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제목을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문제 풀면 내용은 아는데 제목을 몰라. 7, 8월달에 제목 연습하는 거야. 제목이 안 떠오르면 그건 뭐 다 사상 누각이야. 다 허물어진단 말이야. 갑에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신분이 가서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 그래 여기 모두 생략 등기 여기 중간 생략 보전 등기 같은 얘기야. 어? 그러면 보전 등기할 때 소유권이 보전되었다는 사실은 추정이 되겠지만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될 리가 없어요. 없지. 왜? 보전 등기하는데 매매가 기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런 것도 따져 들어간단 말이야. 부동산 공시는 등기 동산은 뭐다? 점. 자, 그다음에 이제 주물이란 말이 있고 종물이란 말이 있죠. 뭐요? 주물, 종물 어디서 봤어? 주물, 종물 어디서 봤어? 저당권에서. 아, 여기 부동산에다 설정했으면 혹시 종물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아니 주된 물건에다가 뭐 설정했으면 저당권 설정했으면 종된 것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물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물을 필요가 없지. 주가 가면 모두 간다? 아니, 여기다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이거 조그만 창고 하나 만들어놨어. 그러면 효력이 여기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얘기지. 저당권 설정 전후 물을 필요가 없다. 주가 가면 모두 간다. 그러면 응용해서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야 되겠지. 그런 것들. 자, 저당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물과 이제 과실한 말 나오죠. 원물과 뭐요? 닭을 키웠다. 닭에서 알이 나온다. 원물 천연과실. 자, 잣나무를 해서 잣이 나온다. 잣나무가 원물이고 잣이 뭐다? 과실.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빌려주면 집세가 나와. 차임이 나와. 집이 뭐가 되고? 원물이고 집세가 뭐다? 과실. 그럼 이런 얘기를 어디서 주로 논의했지? 이 과실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응? 그래. 그렇죠. 비용 상한 채권보다 더 높은 단어. 비용상한 채권 알았어 지금. 그것보다 높은 단어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 점유자 뭐가 있고 과실 취득권이 있다.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인도 전까지는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 거. 예?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 돈을 다 냈으면 매수인 것. 자, 저당권 효력은 원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어.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미친다 안 미친다? 원칙 미치지 않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미쳐? 자, 나옵니다. 아직 미치지만 하지마. 자, 과실 압류 후 미친다. 맞다 틀리다? 그럼 아니 답을 맞춰놓고서 아니
과실 압류 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 맞다 틀리다? 그럼 왜 틀렸어? 통지? 하여튼 이상하게 또 답을 맞춰. 과실 압류가 아니고 그 저당 부동산 압류야. 하여튼 답 맞췄어. 합격이야. 과실을 압류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 원래 부동산을 압류 미치는 거지 과실 압류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물권법이다. 그런 얘기야. 응? 아니 가서 조정하면 되지 이제부터. 아, 그래도 조금 들리잖아.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 여태까지. 특강도 듣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요건 주로 물권법에서 논의를 해요. 어디서? 물권법. 자, 그럼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나와 이제? 이제 권리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변동이 나온단 말이야. 권리 뭐다? 이건 조금 밑에 쓸게요. 권리 뭐다? 변동이 나온단 말이야. 권리 변동. 그러니까 주체, 객체, 변동이란 말이야. 변동은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가 변경한다. 권리가 뭐예요? 소멸한다. 이 세트 명칭이에요. 발생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원시 취득이란 말이 있고 주로 테마는 여기 있어요. 무슨 취득이 있고 그럼 다시 승계는 다시 또 나누지. 응? 나눌 수 있을까? 좋습니다. 뭐요? 이전적이 있고 설정적이 있다는 얘기지. 이전적은 다시 특정과 포괄이 있어요. 뭐 시험 문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돼. 그럼 발생, 변경, 소멸 세트 명칭이 뭐다?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변동은 결과지. 그죠? 그러면 이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뭐라 할까요? 아니 지금 그 페이지 있어. 그 페이지. 뭐다? 법률 행위지. 무슨 행위다? 근데 이게 법률 행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아닌 것?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 기준이 뭐야? 기준 뭐다? 의사표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럼 요것 따라 한번 읽어봐. 이렇게 읽어봐. 어떻게? 의사표시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 이쪽은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이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 결과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과. 뭐라? 법률 효과라 하고 효과가 생기는 원인을 요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사실을 사실이라는 또 추상적인 이야기를 또 갖다 들이대민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잘 보시면 그 책에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책을 이렇게 뒤집어봐.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 글자가 보여요? 3장, 2장, 1장.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책은 꼭 현실하고 꼭 반대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법은 항상 먼저 결론을 먼저 딱 얹어놓고 그 결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법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변해가. 그래서 법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막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말을 끊어. 요점이 뭐 요점이 도대체. 아니 말을 장하게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할 때도 뭐한다 딱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쉽게 편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했는데 가끔 보면은 그냥 주저리 주저리 뭐라고 떠드는데 뭔 소리인지 뭐 하나도 몰라. 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상상 속에서 뭐야 다 생략해놓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막 하니까 나중에 헷갈려. 질문할 때도 뭐 해야 되고 요점이 있어야 되고 답을 할 때도 아, 손님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요점을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딱 원하는 걸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아 거꾸로 돼 있구나. 3장 뭐요? 의사표시. 네?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 이게 물권법 가면 물권 변동이잖아. 물권법, 물권 변동 뭐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 아닌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시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 법률 행위는 등기 하라고 돼 있잖아. 그거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채권법 가면 채권 변동이야. 법률 행위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 행위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는 뭐야? 뭐 아닌 것들? 법률행위 아닌 것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 발생 가장 대표가 뭐다? 계약. 계약. 그래서 채권법에 계약을 맺으면 매매를 하게 되면 이쪽 저쪽 전부 다 뭐가 발생해? 채권 발생하잖아. 그래서 그럼 1장 2장 3장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3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3장 무슨 표시? 자 의사표시 3단계 시작. 의사표시 3단계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게 나 공부하는 거야. 의사표시가 그래서 홀로 의사표시 허위표시 단독 허위표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짜고 허위표시 당사자끼리 무효 차고 모르고 하는 거 차고는 취소 저기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하자가 뭐야? 사기 강박이 뭐야? 그래서 불법적 강박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였다? 103조 무효다. 사기 강박 110조 취소 문제다. 강박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조문에 충실한 말이야. 그럼 뭐야? 110조 사기 강박 문제지 103조 무효 아닐 거란 얘기야.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103조 무효이다. 허위 날 때는 통정 허위 표시라는 108조 조문에 충실하라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게 허위 표시 의사 표시 공부할 거야. 근데 앞에 권리 변동 들어가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뭐 해야 될지 막 이거 뭐예요? 힘들어요? 패스해 버려 그냥. 그래서 뭐야?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 그래서 개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시험에 쓰이는 것은 그거보다는 이게 많이 쓰일 거예요. 이게 무슨 승계? 특정 승계인 하고 포괄 승계인 이게 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변동 생기는 원인이 뭐고 법률 행위 기준은 뭐다? 그 문제도 법률 행위인 것 아닌 것 나누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아닌 것 중에서 얘랑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준 법률 행위란 단어가 있어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설명하게 되면 또 어렵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준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 최고란 단어 있단 말이야. 뭐? 최고. 이거는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풀어 제끼면 이런 거 있지. 우리 매매를 했어요. 뭐를 했어? 응? 매매를 했어. 근데 얘가 중도금을 안 갖고 와. 지체죠. 상당 견정에서 최고. 뭐 한다? 최고. 하고. 그래도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끝내자. 해제하잖아. 임대차를 했어. 뭐 했다고요? 임대차 했어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했어. 끝내자. 자,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바로 뭐로 들어가? 지. 그럼 최고는? 최고는 준 법률 행위라 해요. 당사자 의사 관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 법률 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 뭐라는 거? 상대방이 예스해야 되는 게 뭐야? 나란히 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합동해라고. 그러면 매매, 해제, 최고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임대차, 그 다음 뭐야? 해지. 자, 대리권, 수요 행위는? 수권 행위는 단독 행위다. 법률 행위다. 준 법률 행위다. 수권 행위. 일로 봐요. 수권 행위도. 일방적으로 하는 걸 봐요. 뭐로 보지 않고. 그러면 수권 행위 있다는 것을 표시. 수권 행위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아니야. 이건 이렇게 돼 있지.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들 있잖아. 그럼 뭐가 있었다는 것을? 수권했다는 것을 알렸단 말이야. 이것도 뭐야? 준법이란 말이야. 과거의 사실을 뭐하는 것? 알리는 것. 최고하고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면 좋아. 그래서 소속 어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법령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고? 의사표시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 뭐야? 준법률. 가장 대표가 뭐다? 최고. 최고 들어가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가정에 두고 기억하면 돼. 최고 몽땅 정리합시다. 최고 화살표 침묵 화살표 노 끝. 최고에서 뭐가 없으면 침묵이 나타나면 뭐다? 예스 없어? 노. 침묵은 두 가지야.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 어느 게 원칙? 아니지. 정신 차려.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 있잖아. 에? 그런 것들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권리 변동에서는 자 3페이지에 문제 2번 있죠. 법률행위 뭐예요? 본질. 설명 중 틀린 거. 자, 5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을 가지고는 구성될 수 없다. 아니, 방금 전에 여기 뭐 있어요? 기자?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꼭 두 개 이상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무슨 행위고? 단독행위고. 두 개 의사표시가 마주보는 거 대립적인 뭐다? 계약. 그다음 나란히 가는 게 뭐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일방적 단독행위고 대립적 쌍방행위고 평행적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번은 1번 볼까요?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며 법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사법상 효과를 뭐한다?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쪽부터 순서를 연습해 보세요. 뭐? 사실 중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요건 중 법률행위로 인한 효과 권리 변동은 당사자 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쪽에 법률이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률보다 규정. 두 번째,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불가능하죠. 기억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권리변동이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사적 자치 실현하는 수단이 되겠죠. 개인적인 것은 스스로 다스린다. 사적 자치. 사적 자치는 주로 법률행위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가 계약이지. 그래서 뭐다? 계약 자유 원칙. 사적 자치. 그죠? 법률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 네 번째,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는 본질적 요소이지만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죠. 청약이 계약이다. 맞을까 틀릴까? 말이 되냐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야? 승낙이 되는 거지. 청약 의사표시가 곧 계약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의사표시 요소라는 건 맞는데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다섯 번째에서 단독행위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단독행위도 우리 두 가지 있었잖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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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어? 튀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 있는 거. 튀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상대방 없는 거.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나중에 104조랑 꼭 연결해 놓으세요. 폭리행위란 말이 있어. 이제 증여가 하도 104조 적용 없다 없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적용 있는 것도 나올 때가 됐잖아. 에? 그래서 단독행위가 폭리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야. 몇 조? 104조 적용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서 5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는 단지 여기 원시 취득인지 뭐인지 승계 취득인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원시는 전주 권리 절단되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는 이어받는 걸 승계라고 하는 거야. 계승, 계승. 이거 나올 때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조선을 원시 취득한 사람이 누구? 조선을 원시 취득한 사람이 누구야? 이성계고 세종대왕은 왕위를 이어받았잖아. 그러면 고려에서 조선 갈 때 고려를 다 절단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고려 냄새 하면 안 되잖아. 완전 배제고 가는 건 간단 말이야. 자, 취득시오. 승계 취득이다. 응? 취득시오는 100% 나오는 문제죠. 취득시오, 또 거기 신축도 원시. 네 번째, 무짐을 선점. 원시. 신축된 매매는 승계. 저당권 취득도 뭐다? 승계. 원시 취득의 반대말은 승계 취득. 그래서 원시득을 이렇게 해요. 다음 중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꼭 직접 안 물어봐. 승계 취득이 아닌 것 골라라는 것은 뭘 골라는 얘기야? 또 원시 취득이 아닌 것 골라는 얘기는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골라라는 것은 그렇죠. 단속 규정. 그 반대로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은 1번인데 이제 질문할게요. 이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지. 점유와 등기. 점유, 취득시효, 등기, 취득시효. 전부 다 무슨 취득? 법률 규정 원시 취득이야.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야. 무짐을 선점 역시 법률 규정에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유심을 습득 공고에서 6개월 동안 안 나타났어. 소유권 취득하지. 무슨 취득? 법률 규정 원시 취득. 자, 무짐을 선점은 자주 점유가 요건이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유심을 습득은 그런 게 없어.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거야.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잖아. 그럼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조심하세요. 네, 5번은 취득시효, 원시와 승계 정도까지만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할게요.